식사들 하셨냐고. 식사. 저녁은 때늦지 말게 잡수셔야 돼요. 아까 오셔서 상담하시는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지나가면 못 먹는다. 못 찾아 먹으니까 끼니 때 되면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먹고 싶죠. 아, 참. 우리 수원 사장님, 댓글 달아주시니까 뭐 아주 겁나게 달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형님, 어르신, 오봉봉님, 권혜명님, 감사합니다. 권혜명님, 600A는 걱정 없다. 이렇게 배터리 설명을 또 해주셨네. 예, 박종원님, 바쁜 게 보기가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홍님, 예, 감사합니다. 차다 됐습니다. 이발도 했습니다. 머리도 깎았고, 예, 이게 머리를 깎은 이유가요. 좀 피곤했나 봐요. 미용실에 가서 잠깐 이게 거죽대기 쓰고 이제 앉았는데, 좀, 예, 단정하게 좀 짧게 잘라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리깡으로 싹다 밀어놔가지고 머리가 허해요, 이거.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또 젊어 보인다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어쨌거나 뭐 젊어 보이니까 뭐 다행입니다. 늙다리보다는 나으니까. 이성훈님, 머리 깎았습니다, 저. 이소정님, 바다 댕겨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다 한번 가고 싶네요, 진짜. 해삼이 막 널려 있다네, 바다에. 겨울엔 해삼이죠. 이민수님, 예. 여지껏 까먹은 거 버려야죠, 그거야. 까먹을 때는 또 이유 없이 그냥 까먹을 때가 있죠. 예. 또 여지 까먹은 거또 버려야죠. 버는 것도 열심히 벌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벌어지겠죠. 유병광님, 감사합니다, 형님. 예. 유병광님은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신데, 무슨 모자인지 뭐, 집시처럼 이렇게 큰 모자를 쓰고 계시네. 맛있겠다님, 감사합니다. 바람처럼 신창 형님, 차 입고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또 만들어 보자고요. 예, 정홍님, 감사합니다. 양남 대장간님, 양남 대장간 하시는 분 계신가 봐요. 양남 대장간님, 감사합니다. 예. 손님님, 예. 침상은 낮게 수납은 줄이고, 예. 그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짐이 많은 거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지붕이, 천장이 이렇게 닿는 분들, 다을락말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침상을 좀 낮게 하시는데, 그 평균 키가 있어요. 1m 85. 1m 80. 1m 80에도 앉은 키가 작은 분들이 계시고, 앉은 키가 75인데도 앉은 키가 큰 분도 계십니다. 일명 쇼다리인데, 앉은 키가 허리가 이렇게 크신 분들도 계세요. 침상은 맞춤형이라 25cm도 되고 30cm도 되고, 근데 그 25에 30 이게 계산하면 안 되고 매트를 또 계산해야 돼요. 그죠? 네, 매트까지. 네. 추사장님, 아유, 댓글 엄지척 엄청 달아드립니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추사장님. 엄지척 엄청 해주세요, 이제. 박봉욱님, 박봉욱, 박봉욱님. 예. 제가 살 때는 에어컨이 기본이 아니었는데, 예,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에어컨이 이제 기본으로 장착되는 이유가요, 간청단님들께서 너무 간청이 많아갖고, 부득이하게 기본 옵션에 포함해 시켜가지고, 출고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님,
아, 우리 안산 형님. 예. 감사합니다. 댓글. 박종훈님, 소 달구지 창원 형님. 아이고. 저 차잘 타고 계시나 모르겠네. 소주 다 먹었어요. 늘푸른 잎새님,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겠다님, 이종근님, 예, 열정에, 저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건 열정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무슨 일을 하면요, 3, 3번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3년을 해봐야 기본을 닦는다고 부모님이 또 말씀해 주셨고, 뭐,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 뭐를 시작을 하면은 가위바위보도 세 번을 해봐야 되고, 3, 3번을 해봐야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쇠가 빠지게 진짜 열심히 하려고 마음속으로, 예, 다짐했습니다. 불사모사님, 예, 감사합니다. 아, 5738 정홍님, 임정홍님, 예, 감사합니다. 차다 됐으니까 내일 찾으러 오세요. 유병광님, 예, 댓글 막 계속 달아주시네요. 핫바캠핑님, 다른 곳에서 개조한 스타렉스에 에어컨을 장착해 주시나요? 네, 달아드립니다. 근데, 달아드리는데, 차를 봐야 돼요. 침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옆에 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장에도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차를 보고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지규민님, 항상 응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형님, 예. 도색 비용은, 스타렉스 도색 비용은 얼마냐? 이렇게 문의하셨는데, 외판 그냥 칠할 때는 외부만 칠할 때는 제가 할 때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도료, 일명 부자재, 원자재 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게 오르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이게 추출을 석유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페인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휘발유 값이 오른다. 그러면 페인트 값도 따라서 도료 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 석유에 정제할 때 나오는 걸로 하기 때문에 도료는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원재료가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도료 값도 오른다. 그래서 현재는 얼마냐? 외판만 칠하면은 150. 그리고 내부 속 당근. 예, 네, 저도 당근을 합니다. 까먹었네. 외판만 칠하면은 150. 네, 내장에 흰색인데 검정색으로 하면 150. 그 다음에 내장까지 다 칠하면은 뭐 180에서 200. 판금 뭐 이런 거 별도. 그리고 하이리무진은 좀더 비싸고. 예, 네, 요렇습니다. 심상무님. 예, 네, 감사합니다. 필자생님. 야, 필자생이라는 게, 이게 사자성어인가? 뭐 사자성어인가를. 아,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다들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러시니까 좋습니다. 자, 댓글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원래는 1000대였었는데 구조 변경이 1000대에서 뭐 1050대, 뭐 900대 이랬는데 지금은 아까 보셨죠? 1300대. 작년 2월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많이 엄청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 3월 가면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각 지부마다 이제 한 8개 정도의 구조 변경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 8개 업체에서 나온 물량만 1200대예요. 1300대. 그러면 전국을 다 통틀어서 하면은 수만 대가 되겠죠. 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조 변경이 서류가 심사가 늦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검사소 TS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하루의 양이 뭐 200대, 150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딱 그 8시간 안에만 근무하잖아요. 1시간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열심히 하는데도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 날짜에 출고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나가야 될 차들이 5대가 있죠. 그 차들이 다음 주로 넘어가고 구조 변경이 지금 700대, 뭐 900대, 뭐 1000대 이러니까 다음 주에 넘어갈 제작대에서 나오는 차들은 다 다음 주로 넘어가고 일주일에서 열흘씩 다시 밀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진짜요. 그걸 구라쳐서 될 일이 아니오. 차는 나오는데 구조 변경이 그러면 이러죠. 그러면 구조 변경 미리 신청하지? 그게 또 안 돼요. 개근을 해야 돼요. 옵션에다 넣어갖고 차량이랑 무게를 다 달아봐야 돼요. 그것도 구조 변경 사항에 목록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대충이라도 맞춰서 하지? 대충 했다가 빠꾸 맞으면요 다시 첫 번째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충도 못해요. 한번 빠꾸 맞으면요 한 일주일 또 기다려야 돼요. 재심사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숫자 하나 틀리면은 머리가 아픈 게 구조 변경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잠깐 얘기했는데 수전을 이렇게 낮춰 달라는 분들 계세요. 간혹 수전이 20에서 10리터로 낮춰 달라. 그걸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구조 변경상에 수전이 빠져 나가 버리면 아예 탈거를 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침상에 수전이 있다는 것만 표시가 되고 그 높이는 가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전의 높이를 낮출 수 있다. 있어도 구조 변경을 안 해도 된다. 자, 중요한 얘기.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침상에다가 딱 만들어서 구조 변경 죄송합니다. 구조 변경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2년. 그게 어디 있냐면, 등록증 맨 밑에,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는 이쪽이네. 이쪽에 보시면, 구조 변경 취득한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그 날짜가, 오늘서부터 만 2년, 아니, 그냥 날짜로 2년이 지난 차들은, 침상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해도 구조 변경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기존에 뭘 바꾸고 싶었던 분들이 구조 변경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게 알고 있으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물어도 보고 기동량도 여기저기도 해보고 안전관리공단에 전화도 해본 결과는 그래요. 2년이 지나면은 관리공단의 도면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요. 거기에 글자만 나와 있는 거죠. 침상, 수전, 2인 승차, 2인 취침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침상이 몇 센치고 뭐가 몇 센치고 그거는 그 도면이 구조변경관리공단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2년만 있다가. 그러면 내 차도 침상을 낮출 수 있느냐? 낮출 수 있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면 조금 잘라주면 안 되냐? 자, 잘라달라고 그러는 분도 계신데 조금 자르려고 하면은 1mm를 자르든 10cm를 자르든 전기가 다 뜯어져야 되고 다시 재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 싸움이라는 얘기죠. 돈. 예.
일본말로 옷가네, 예, 영어로 머니가 돈이 철철 넘쳐 흐르면은 다 뜯어서 새로 하면 돼요. 구조 변경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뭐 그냥 적당히 탄다 하면은 해도 뭐안 해도 돼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타고 다니는 게 제일 좋고, 수전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바꿀 수는 있죠. 수전만 높이를 낮출 수 있다, 그죠? 그 불편하면 떼내면 안 돼요. 떼내면 법으로 걸려요. 뗐어. 그러면 갖고 가서 검사를 받으면 돼요. 갖고 가서. 하여간 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저 고맙고요. 조회수가 보통 영상 하나 올리면은 뭐 3,000, 2,000, 1,000은 넘는 것 같아요. 1,000명은 보시는데 그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려요. 뭐 40개, 뭐 20개, 10개는 평균이고. 우리 형님들이 저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척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무척 감사드려요. 우리 누님들, 동생님들도 무척 감사드립니다. 뭐 별일 없느냐고 물어도 보시는 분들 계신데 별일 없습니다. 그냥 뺑이치게 열심히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별일 없습니다. 그리고 3월달 돼서 에어컨 달고 4월달 돼서 달아야지 에어컨 달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요새는 2박 3일인데 그때 되면 한 15일씩 기다려야 돼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 동생님들, 충성! 식사들 잘 하시고, 다 드셨겠지만, 지금, 7시네요. 하여튼 내일 주말인데요.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린다 그래요. 놀러들 가실 준비들 하시고, 제가 할수 있는 역량이 되는 만큼 열심히 해서, 구조 변경은 어차피 제 손에서 안 되니까 열심히 하여튼 하겠습니다. 출고가 좀 미뤄지더라도, 화나 짜증내거나 혈압받지 마시고, 나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나란 일. 나란 일을 저희가 대신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들어가십시오. 누님들, 들어가시고, 어르신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약주 조금만 하시고, 깊은 잠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또 현장 방문은 뭐 항상 대문이 없이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알았어요. 예.